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문화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는 조선 민의 연합 상사 민의 전람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주체 77 1988년 3월 3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민의 전람실에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 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미술 작품, 도자기, 수예품들을 전시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로부터 지난 27년간 여기 민의 전람실로는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해외 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민의 전람실에는 도자기, 미술 작품, 민족 악기를 비롯하여 천여 점의 민회품이 2만여 점이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그 개개 민간 공예품에 머물렀던 우리 민회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신 경의하는 장군님이 세심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속에 오늘 우리 민회 전람실은 단순히 민족 문화 예술 선전 보급 기지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이 가슴마다에 뜨거운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뜻깊은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